안녕하세요. 풋볼 포레스트입니다. 바로 방금 경기였죠. 토트넘 핫스퍼와 맨체스터 시티 간의 2020-21 시즌 잉글리시 프리미어리그 9라운드 경기가 있었습니다. 오늘 경기는 사실 KBS 라인으로 대표되는 3인방 손, 케인, 그리고 가레스 베일의 3톱 포메이션이 가동될 것이라는 많은 현지 언론들의 예상이 있었지만 올 시즌 컨디션이 크게 올라오지 못한 가레스 베일 선수만 선발에서 제외되었을 뿐 손흥민 선수와 케인 선수는 동시에 선발 출전하면서 맨시티라는 거함을 만나 중요한 경기를 가졌습니다. 아무튼 오늘 경기에서 조세 무리뉴 감독은 스티븐 베르바인을 제외하면 나머지 10명의 선수들은 완전히 이견이 없을 정도의 풀 주전 멤버로서 맨체스터 시티를 상대했고 그동안 맨체스터 시티를 상대로 상당한 능력을 발휘했던 대한민국의 손흥민 선수는 전반전 5분 만에 은돔벨레의 킬러 패스를 정확한 슈팅으로 가져갔고 시즌 9호 골을 장렬시키면서 프리미어리그 득점 선두에 올라서는 쾌거를 달성했습니다. 와, 정말 최근 두 경기 동안 브라이튼전과 웨스트 브롬을 상대로 굉장히 경기력이 하락한 모습을 보여준 손흥민 선수였기에 오늘 경기에서의 활약이 사실 약간은 의심되는 부분도 있었지만 역시 맨시티 킬러답게 강팀을 상대로 중요한 경기에서 득점을 성공시키는 영웅적인 면모를 발휘한 오늘 손흥민 선수였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손흥민 선수의 오늘 경기 득점과 경기에 대한 토트넘 현지 팬들의 반응을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그러면 영상 시작하겠습니다. Fuck yes, come on! 소니가 18 에어리어에 있을 때마다 득점을 기대할 수가 있어. 이로써 손흥민은 올 시즌 프리미어리그에서 아스날만큼 많은 골을 넣었어. 이것이 바로 월드클래스의 모습이야. 그는 멈출 수가 없어. 내가 말할 수 있는 것보다 더 사랑해. 예스 소니. 탄기 어시스트도 실었어. 그가 또다시 해냈어. 소니 진짜 개쩌는 골이야. 뭐 저런 선수가 다 있냐. 소니 넌 레전드야. 내가 이 남자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무서울 정도야. 소니는 시티를 상대로 득점하는 걸 멈출 수가 없어. 소니 내 아이를 낳아줘. 소니는 염소야. 역대 최고라는 뜻의 드립이네요. 등등 많은 토트넘 팬들이 오늘 경기에서 득점포를 가동시킨 손흥민 선수에게 환호했고 심지어 아이를 낳아달라는 엄청난 몰입도를 보여주는 반응도 있었습니다. 시즌이 꽤나 진행된 9라운드 시점에서 득점 랭킹 1위라니 정말 진짜 올 시즌 손흥민 선수 득점왕 경쟁이 현실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한국 선수가 프리미어리그 득점왕 경쟁이라니 정말 감개무량하네요. 아무튼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저는 다른 영상으로 바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